아, 네, 여기 오포에서 지금 새로운 핸드폰을 발표한다고 해서 왔는데요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카메라를 스크린 아래로 숨겼다고 해요. 앞으로 15분 뒤면은 정체가 나올 텐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죠. 现在我们通过全新的这种升降结构的形式，透视图全景屏，是的，UIC显示区域，大家可以看一下。那么在这个显示区域中呢，在环境光线中啊，环境光线其实蛮复杂的。我们知道不同的光线透过这个屏幕，其实经过整个这个屏幕的演示啊、反射啊、大学物理都知道，这个光线。 네, 방금 오포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발표가 되었는데요. 아, 역시 루머와 같이 스크린 안쪽으로 렌즈를 숨기는 기술이 드디어 상용화가 된대요. 신박해 보이긴 합니다. 괜히 삼성이나 LG에서도 빨리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